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 만나보죠. 안유선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는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데요. 이런 게 또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만난 주인공은 내 가족을 넘어 제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고향에서 만난 특별한 건강밥상 함께 만나보시죠. 이 호포터가 고향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쌈장 나왔습니다. 여기가 쌈밥 맛집이라고 합니다. 맛있겠죠? 응? 야,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 싸서 소풍이 나가야지. 안녕하세요. 예. 네. 도시락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응? 야, 이 색깔이 진짜 맛있겠는데. 저희 집 색깔비가 좀 맛있어요. 어머, 뭐야? 같은 분인가요?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제천을 꽉 잡고 있는 맛의 대관합시오. 건강한 맛으로 행복을 선물하는 그녀의 못 말리는 음식 사랑. 지금 엿보러 가시죠. 아, 맛있겠습니다.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에서도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이런 곳을 누가 찾아올까 싶지만 웬걸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북적북적 정신없는 모습인데요. 그 정신없는 틈에서 분신술 선보인 주인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네. 우리 사장님이랑 똑같이 생긴 분들이 계신데 혹시 쌍둥이세요? 쌍둥이 아닙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락집, 쌈밥집, 또 석갈비집. 세 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건강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강은순 대표의 첫 번째 밥상은 바로 3종 쌈밥 정식입니다. 우렁쌈밥, 오징어 더덕쌈밥, 간장제육쌈밥까지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쌈밥 먹기 전 아에이요 준비운동 해주셔야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정말 맛있는 것들의 조합이에요. 아, 그럼요. 우리 어머님은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네, 제천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 갔는데 제천 들릴 때마다 여기 항상 와서 먹고 가요. 네. 오늘은 뭐 주문하셨어요? 오늘은 우렁쌈밥도 주문하고 제육볶음 두루치기도 주문하고 한방수육도 주문했어요. 이 드셔보셨을 때 맛이 어때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유기농이라서 쌈도 너무 맛있고 신선하고 해서 전 되게 좋아해요. 네. 보기에 좋고 맛이 좋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건강밥상이라 말하지 않죠. 손님들이 엄지척 올리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쌈은 유기농 쌈채소, 그다음에 친환경 식자재, 그다음에 국내산 이상으로 된 거 좋은 식자재 제천에서만 나는 식자재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사소한 달걀 하나까지도 자연방사 동물복지 유정란 1등급만을 사용하는 그녀.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지정, 충북 최우수 레스토랑 인증서를 받는 등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차려진 거 보니까 정말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몇 종류인가요, 총? 반찬만 20여 가지, 예. 쌈은 15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 밥도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한데 잘 보시면 밥에 이렇게 싹이 나 있거든요. 이게 발아 현미로 밥을 지우는 거예요. 그냥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 발아 현미는 소화가 되게 잘 돼요. 아, 네. 그럼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겠네요. 그럼요. 네. 쌈밥 먹기에 정석, 정없게 한 장 말고요. 쌈채소 서너 장 푸짐하게 쌓고 그 위에 건강 한 점, 행복 한 점 올려 한 입에 왕 하고 먹으면요. 건강해지는 기분 들어요. 쌈은 저렇게 먹어야 네. 돼요. 맞아요. 저희 쌈밥집 대화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쌈밥이 네. 진짜 너무 맛있죠? 쌈이 고소하지 않아요? 와, 네. 우동 쌈장이 안 짜네요. 다른 곳에 가면은 좀 짜가지고 뭐 밥을 많이 넣는다든가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좀 깔끔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강밥상.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과 제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화학비료에 찌든 채소, 시중의 저렴한 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됐는지 모를 식자재 일체 사절. 식재료의 안전과 영양, 그리고 맛, 이 세 가지만을 생각하며 손맛을 전한다는 강은순 대표의 또 다른 일터를 찾았습니다. 식당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시락 전문점까지 차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식당이 아까 와보셨죠? 네. 좀 멀죠? 네. 저희 그래서 제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희 음식을 맛을 볼 수 있게 편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외곽에 위치한 쌈밥정식 식당보다 비교적 번화가인 제천 시내에 자리한 그녀의 도시락 전문점. 이곳에서 탄생되는 도시락 모드는 주문 즉시 조리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식당 운영한 지가 14년, 15년 차 되니까 음식 금방 즉석에서 하는 거는 겁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네. 아, 주문이 들어온 것 동시에 네. 바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14가지 종류의 다양한 도시락이 가득. 오며가며 또 배달로 강은순 대표의 도시락을 맛본 이들은 도리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물 공세를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쌈밥 정식에 이어 소박하게 도시락 먹방에 돌입해 봤는데요. 이 도시락이 글쎄 이미 방송물도 한번 맛봤다지 뭡니까? 아, 어디서 그랬을까요? 홈쇼핑에도 네. 이 음식이 또 나간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아까 다녀왔던 식당에 우리 식당에서 예. 약간 제일 인기 좋은 메뉴가 이제 오징어 더덕 우렁이 그리고 간장제육 그렇게 세 개 해서 나갔어요. 근데 처음이라 저희가 조금 약간 제 마음에 부족한 면이 조금 있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번 더 나가보고 싶어요. 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맛있는 벗이 되어주고픈 강은순 대표의 음식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고 제가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면 식맹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요리할 때마다 옆에서 소비자가 고객이 또 손님이 지켜보고 있다. 아, 내 음식 만드는 거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타고난 음식 솜씨로 사람들에게 음식 만들어주길 좋아했던 강은순 대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행복해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식당을 차리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맛있게 고기 익어가는 냄새가 나거든요. 어떤 네. 곳인가요? 아, 이거는 고기를 재워서 숯불에 구워서 나오는 석갈비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는 그녀. 네, 이번에는 바로 석갈비입니다. 이 석갈비 맛의 비결이라고 하면 색도 모습도 닮은 꼴인 이 두 양념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다 약초, 그러니까 제천이 약초가 많잖아요. 예. 그 약초를 달인 물에 가일 갈아놓고 그다음에 양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고기 생고기를 재울 때 사용하려 하고 이 바르는 거는 어느 정도 반 익었을 때 계속 발라서 구워지는 거. 아, 네, 그래서 양념이요. 두 가지 소스를 사용하시는군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재워야 되니까 깰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우 재밌네요. 일곱 가지 약재가 들어간 한방 육수에 재운 갈비는 초벌을 할 때 한 번 더 육수를 발라 구워줍니다. 그윽한 숯불향 머금고 기름기 쫙 빼주고 나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석갈비 등장. 여기에 석갈비와 먹으면 신세계를 경험한다는 환상의 찰떡궁합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석갈비 다음으로 두 번째 보물이에요, 저희 가게. 아, 두 번째 보물이에요? 네네. 근데 보니까 나물 같은데 이게 뭐 시금치 같기도 하고 뭐 참나물 같기도 하고 뭐예요? 이게 곤드레예요. 곤드레요? 네. 아니, 곤드레 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는 말려가지고 좀 약간 갈색 빛나는 맞아요. 그런 곤드레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생 곤드레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향이 많이 살아있고 예. 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생 곤드레와 밥을 고소한 들기름에 볶아낸 곤드레밥. 단짠단짠 부드러운 식감의 석갈비 조합은 열반찬 부럽지 않은 맛이라고 합니다.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잖아요. 한약재를 끓인 물에 이 갈비를 재워서 어떤 잡내라든지 그리고 전혀 달지가 않고요. 이렇게 딱 먹었을 때 그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먹다가 죽겠습니다. 정말 먹을 복 제대로. 네, 이것부터 오랜만에 먹을 복 터졌습니다. 쌈밥 정식에 도시락까지 먹었는데도 신기하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아, 부러우시죠? 아, 네, 배고프네요. 네. 밥이랑 같이 곤드레를 넣어서 찌는 게 아니라 밥 따로 그리고 곤드레를 들기름에 볶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다는 것까지. 제 위가 지금 이만큼 늘어났는데도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녀만의 남다른 철학과 손맛이라면 제천 시민 나가 모두의 삼시세끼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식자재로 좋은 맛을 내고 또 그 맛을 보신 분들이 아 건강한 한 끼 잘 먹었다. 와 제천에 오면 여기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싶어요. 네, 하나도 둘도 아닌 세 곳이나 또 건강한 식당을 운영하시려면 정말 몸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남에게 쉽게 음식을 맡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네. 그 힘들고 바쁜 것도 잠시라고 합니다. 이제는 강은순 대표가 운영하는 식당들은 이 제천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맛집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여러분도 이 정성 가득한 건강한 밥상을 맛보고 싶으시다. 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세 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우렁 쌈밥이었죠. 네. 네, 그리고 도시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갈비까지. 네,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건강 밥상으로 오늘 하루 속을 한번 든든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